뭐야? 이게 뭐야? 이거 사기잖아. 이거 녹음된 거. 여기까지 돼. 이거는 진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다를 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여기가 안 되지? 천천히 할 수가 없단다. 녹음된 게 있는데. 아우 착해 우리 구. 순수해. 다리가 꼬아지네 이제. 자유롭게 꼬아져. 어머나. 아 뭐가 저거 뭐야. 파스예요. 저게 명이가 하던 그거지. 바로 샀잖아. 나도 샀는데. 저 근데 저거 그건 줄 알았어요. 네크라인 있는 패션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한 모든 패션으로 본다. 아~ 근데 패션 뭐 잘 나온다, 파스가 이쁘게. 그럼. 너무 좋다. 아침에 일상이 좀 바뀌었어요. 좋은 LP를 또 추천받아가지고 LP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LP도 샀네. 왜 비웃어? 아니, 아니, 일단 말투가 너무 열받아. 요즘에 그 종원 씨 LP 투어 다니잖아. 그 이후로 저도 LP 투어를 다녀요. 그래서 컬렉션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지개네. 거의 스펀지네. 스펀지야. 바로바로 해. 아, 그냥 무펀지. 아유. 무펀지. 아유. 많이 생겼네, 그래도. 저도 뭐야. 자, 이거. 아, 되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 중요해. 와, 좋다. 기가 막히다. 아니, 새로운 모습이다, 새로운 모습이야. 새롭지? 나 아침 일상 되게 좋더라고. 아유, 내 취향 맞다. 무슨 음악을 30초 듣고 내 취향이 아니래. 난 판단이 빠르게. 그냥 담백 들어요. 그거 좋아하잖아. 담백이 최고긴 해. 오랜만이죠, 여기? 여기가 원래 그림 그리던 방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어디 갔어? 아, 저 처박아 버린 거 저거, 저거. 피아노 있으시네요. 피아노 샀네. 아, 전자피아노네. 오. 아, 이거다. 이제 내 인생의 악기를 찾았구나. 그래, 뮤지션이 돼보는 거야. 오, 뮤지션이래. 이제 올해는 음악 하려나 보다, 연모형. 아, 난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은 거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되게 무겁게 접근하는 거. 무겁게 접근하는 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파프 때문에 조금 가벼워졌어. 아, 형, 아, 형이 그림 그릴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근데 현모 형 거랑 내 거 좀 같이 안 두면 안 돼? 야, 같은 작가끼리. 아, 이거, 아, 엮이기 싫다고요, 형이랑 그거. 문제 없지. 아, 나중에 이러다 음악 만든다고 하겠어. 안 할 이유가 없지. 네, 지금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뭐 안재현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맞아요. 뭐야 진짜. 오, 오 그랜드 피아노네. 우리 나원산에 저 피아니스트야 형님이. 무르마 무르마. 무르마는 뭐야? 무르마 뭐야 무르마. 무키구라모토. 무키구라모토 뭐야? 그거 괜찮은데. 무키구라모토. 지금 실제로 좀 설렙니다. 제가 평생을 나한테 맞는 악기를 찾아다니는 과정이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색소폰 실패했었고 옛날에. 색소폰 됐어? 기타는 손가락 아파서 실패했고. 데니군처럼 바이올린 칠 자신 없어. 포기. 관악기 하는데 현악기 하는데 이제는 이걸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손가락이 안 아파요. 안 아파. 아, 적성이 맞는 거 아닐까요? 안 아파. 전 아프던데 저래. 그거 해머로 쳐서 그래요. 아 그래요? 멋있다. 멋있다. 전현무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겠다. 육각형. 오늘 톤이 좀 열받는 쪽으로 가네. 자, 미술은 무스키야. 체육은 무코비치. 그리고 음악은 무짜르트입니다. 새로 나온 그 뭐 겉면으로 만든 짜파게티.
야, 맞대가리 건... 없어 보여. 무자르지. 와. 그래도 건강에 좋으니까.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예전에 형 그거 하나 쳤었잖아요. 그거. 맞아, 그걸 기억해 본 거야. 전혀 못한 미팅. 이게 리허설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야? 혼자 찾아내고 있는 거야 지금. 절대 음감이니까. 우와, 우와, 나 천재. 깜짝 놀랐어. 하, 그래 해보자. 뭐 안 되겠어? 누가 있지? 형님. 어? 구야. 네 형님. 어, 너 지금 바쁘구나. 아니 아니에요. 방금 운동 끝나고 지금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운동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이 얘기를 하네. 내가 지금 저 피아노 창기 왔어. 네. 지금 설치를 했어. 네. 아니 근데 형님은 진짜 계속 막 창의적인 에너지가 되게 넘치네요. 내가 볼 때 제가 제일 나쁜 놈 같아. 아, 제가 좀 문제가 있어. 저때 나 되게 없앴었는데. 내 미술은 저기 재작년에 정복을 했거든. 이제 음악 하나 남아서 네가 좀 도와줘. 맞아. 아직 네. 그 네가 소개해 준 선생님 못 만났거든. 선생님만 하고. 애니가 그 피아노 선생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아 제대로 배우려나? 배우려고? 제대로 배우려고. 아~ 멋있다. 피아노는 배워야 돼. 내가 그래서 사실 목표가 있어. 너랑 같이 노래하면서 네가 바이올린 거기다 얹는 거. 우리만의 스포 밴드를 만드는 거지. 어때? 좋지? 아 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내가 약간 할 수 있는 것만 좀 보여줄게. 오. 잠깐만 좀 들을 수 있니? 네 그럼. 아 형님 저 완전 시간 많아요 지금. 너무 비웃지 마. 에이. 오케이. 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자꾸 틀려요, 여기가. 형님, 잘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형님 진짜 진짜 너무 단호한데요? 놀랬다. 아니, 세 번째부터 맨날 이렇게 틀려. 처음에는 잘하거든? 조금만 더 들어봐 줄 수 있어, 이게. 네. 다시 한번 들어봐. 여기까지 돼. 이거는 진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다를 게 뭐야? 왜 이렇게 여기가 안 되지? 근데 거기만 그냥 천천히 하면 되죠 뭐. 천천히 할 수가 없단다. 너무 녹음된 게 있는데. 아우 착해 우리 구. 순수해. 와 근데 잘하네요? 제가 진짜 몰랐어. 와 대박이다. 아 진짜 최고다. 야 네가 저 칭찬하니까 나 희망을 좀 가져볼게 그럼. 아 형님 아우 진짜요. 오케이 알았어. 속이기만 하고. 그냥 자존감 올리는 거야. 땡큐. 네 감사합니다. 친절해. 대단한 친구야. 어 끝났어요 이제 피아노? 아 저게 아니, 사기만 치고 끝이에요? 뭐야 이게 아니 또. 아직 배운 게 없어서 더 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 또 항상 먹던 영상이 나오겠네. 아니 먹는지 안 먹는지 보세요 일단. 누가 봐도 냉장고 앞으로 가네. 아, 먹습니다. 형 맨날 냉장고 앞에 있으니까. 진정성이야 이게. 이 장면 제일 많이 봤어. 근데 아, 이 샷이 제일 안정적이야. 좀 저걸 봐야 마음이 놓여. 그래. 브로콜리랑. 뭐 형 다시 양 늘으셨어요 양이? 양이 늘었는데 네. 약간 식단을 바꿨어. 두부를 아직 놓지 않았네. 두부를 제일 많이 먹거든. 두부 티라미수 이후로. 지금 증감폭이 2kg 안짝이에요. 그래서 무탄 고단 걸로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부만 그냥 먹는 게 좀
맛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전자레인지 몇 분 돌리고 살짝 찌니까 좀 더 소금감이 있고 그 위에 양배추와 대파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쯔유에다가 들기름을 넣으니까 커서우하면서도 달짝지근한 게 쳐줘요. 오, 예쁘다. 퓨전 두부찜입니다. 와, 간단해서 좋다, 형님. 그 두부를 밥이라 생각합니다. 웬만하면은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로 먹자 주의예요. 아, 좀 예고 좀 해줘. 예고한 무슨 대단하다. 예고한. 우리의 업적. 그럼. 우리의 작품. 너만 두 눈 뜨고 보는구나. 아우, 저 철가.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밤 나무 있잖아. 바오밤, 바오밤 나무라니, 이 사람아. 바오밤 나무. 가슴에 바오밤 나무가 폈네. 쯔유랑 들기름 하니까 너무 맛있어. 김에다 싸는 게 최고야. 조미김에다가. 맛있다. 0칼로리 스리라차. 나는 나트륨 신경 잘 안 써. 아, 그럼 그럼 그럼. 탄수화물만 하고. 당분이 문제죠. 당. 설탕. 맞아. 맛있어. 아, 두부 저 식감이 좋아. 아, 왜 이렇게 앉아서 먹어, 저렇게? 앉아서 보면 살쪄요. 맛있어. 이게 뭐야? 어, 장갑. 다 됐다, 이제.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야? 그럼 닭이, 아니, 닭이 왜 이렇게 신면조 아니야, 이거? 아, 이런 뼈를 잘 골라내야 돼. 아, 순살로? 아, 딸딸딸딸. 저거를 그 대호장갑 끼고 그 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뜨겁더라고. 아, 맛있겠다.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요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끓여봤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탄 고단입니다. 식단의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건더기 먼저. 아이고, 다 흘렸죠? 어, 저게 무슨 짓이... 미련한 짓. 깔때기라도 하고 하면 되지. 여기 있구나. 휴,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갈 뻔했네. 카메라, 이거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아, 무토그래퍼는 이어지는 거야. 무토그래퍼는 아직 이어지는 거라. 에피소드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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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혜진이 있네, 혜진이. 어, 혜진이? 어? 혜진인가? 강아지 이름이 혜진이. 아, 그래요? 아, 저도 아는 혜진이가 있어. 어, 제 이름은 유혜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이고, 무탈, 무탈. 무탈? 무탈이. 무탈이. 아유. 무탈이. 노주왕이네. 오도아이예요. 주디 일로 와. 주디.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방문한 곳은 유기견 봉사를 같이 하는 센터예요. 어, 건강해. 이 예쁜 애들 다 유기견입니다. 너 기억 안 나냐? 어, 여기 거기다. 그래. 아, 옛날에 거기 아니에요? 옛날에 형 그 강아지 저기 아니야. 여기 뭐 유치원 놀이터 이런 거 아니었어요? 유치원도 하고 저분들이 다 훈련사분들인데 유기견들을 훈련을 시키고 해외나 이제 국내 입양을. 아, 입양 가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한번 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 회장님이 유기견 봉사도 오래 했잖아요. 예. 아니, 뭐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냥 틈나면 가려고. 맞아. 내가 옛날에 형 강아지 나온 편 보고 한번 운 적 있었는데. 어, 맞아. 또또. 이제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없지만 또또를 키웠었고. 또또야. 아유, 또또. 아유. 17살. 아이고. 아이고. 저 사람으로 태어나라, 또또야. 하늘나라를 가면 만날 거야. 오빠가 갈 테니까 잘 있어. 근데 이제 또또 떠나보내고 이제 좀 강아지는 아 이제 못 보겠다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강아지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진 않더라고. 누구 강아지든 간에. 또또한테 줬던 건 나눠주면 되죠? 유기견, 구조견들을 맡아서 다른 좋은 또 식구들을 만날 수 있게 또 연계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실 그 스케줄 때문에 많이 같이 하진 못하지만 그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아지를 구조를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현실적으로 구조를 못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병원비를 제가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후원을 하는 쪽으로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애들이 많아서 입양을 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지배를 없으니까. 맞아. 아프면은 안 돼.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모탈! 모탈 일로 와. 모탈, 무. 모탈아. 모탈. 모탈이. 어. 어. 응. 모탈 옆, 옆. 옆. 모탈 옆. 엄청 똑똑하네. 옆.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응. 모탈 옆 옆 옆. 모탈 옆. 모탈 옆. 앉아. 앉아. 엎드려. 그렇지. 휴. 어 뭐야 일로 와. 에이 귀여워라. 많이 컸다. 이 놈의 새끼.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청 좋아하네. 걔는 저런 게 너무 매력이야 진짜. 뭐야? 우리 그 많이 컸어? 네가 강아지예요? 네가 강아지예요? 얘 몸 좀 괜찮고? 아직 좀 더 봐야 돼요. 얘가 가끔 그 뭐 그 발작. 그래서 입양을 못 보내고 한 1년 정도. 아이 이뻐라. 여보. 순하다. 코코아 색깔 있네 코코아. 일단 저희 무패밀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대장은 C쭈고요. 제가 이제 대장이고 센터에 있는 친구 중에 무자가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제가 단 1원이라도 냈으면 무자가 붙어요. 아, 진짜 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첫 번째 강아지는 무탈이라고. 무아 지경이도 다 입양이 됐어요, 걔네. 아, 무아 지경이 정말 이쁘네, 이뻐. 무아랑 어휴, 무슨 귀여워. 주인 못 만난 상태인데 무지개라고 지었고 겉에 걸렸던 거 같아요. 아, 저 친구 또 다리가 또 아프네. 그러네. 다리가 없어. 아, 무지개도 귀여워. 무탈이가 아직도 먹어도 살이 빠져? 어. 원인을 못 찾아. 오, 배가 쏙 들어갔네? 배가 쏙 들어갔더라. 볼 때마다 빠져있어. 어이구, 이쁘라. 어이구, 이쁘라. 삼촌. 무탈이는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에게 보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원래 주인 집으로 오는 거야. 아, 그렇지. 아. 근데 이 친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있어서 털이 계속 빠지고 살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밥을 엄청 많이 먹는데도 살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마음이 더 쓰여서 제가 좀 더 애정을 주고 있는 친구예요.